이게 엄청 먹고 싶었어요, 요즘. 이거 먹고 싶었어, 나도. 빠삐꼬. 조금 주실? 저 안 줬잖아요, 엊그제. 엊그제 안 주셨잖아요. 땡큐. 빠삐꼬. 얼굴이 진짜 빨개졌다. 저희가 요즘에 왜인지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혼할 때 다녔던 피부과에 갔는데 얼굴에 레이저 같은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뜨겁고 따가워서 원래 외식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나지 뭐야, 아이스크림? 빠삐꼬 진짜 맛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해. 얼굴 봐. 그게 맛있다는 것은 와 진짜 맛있다. 늙었다는 것이지. 네? 어렸을 때 누가 바닐라 맛을 먹어? 나 어렸을 때 조금만 안 먹었어. 나 빠삐꼬 안 먹었다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뭐 먹었네? 그 알아? 그 거대한 삼색 아이스크림? 모두가 조금만 먹었지. 나만 딸기하고 바닐라 먹었어. 그냥 오히려 나이 들고 조금만 먹어. 떡갈비를 먹을까요? 떡갈비가 오늘 먹고 싶어서. 오빠도 떡갈비 하나 먹을래? 난 치즈를 무려 두 개 올릴 거야. 두 종류를 넣을까? 세 종류. 아, 두 종류. 누가 치즈를 이만큼을 그거 올린다는 거 아니야? 좀 덜어줘? 어. 절반만 넣어줘? 어. 일로 와. 토착. 오빠 왔다. 아니 그게 무슨 떡갈비야. 떡갈비 먹고 싶다며. 응. 치즈를 적당히 넣은 거야. 근데? 그치. 8,000원. 맛있겠다. 그치? 메뉴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거나. 메뉴 이름이 아무거나예요. 오늘의 메뉴는 치킨 가스와 불고기 덮밥. 오빠한테 딱이다. 결정을 절대 못하잖아 오빠. 치킨 가스 들어있고 밥 들어있고. 나 좋아하는 맛인데? 그러게. 옥수수도 들어갔고. 떡갈비 넣어줘. 이거 먹어봐. 떡갈비 다 된 거. 야, 갖고 와. 맛있겠다. 치즈. 당면. 아, 난 치즈가 너무 좋아. 난 치즈랑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1년 360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진짜 죽고 싶구나. 맛있어? 이럴 거면 치즈만 먹으라고 누가 그랬어? 내가. 나와. 맞아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치즈만 넣기 따로 먹지. 치즈에 토핑이 필요해. 치즈 토핑이 아니고 치즈에 토핑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맛있어? 응. 화를 파기 건드려지면 굉장히 뜨뜨거야. 좋아. 오랜만이죠, 이 유튜브.
당신 유튜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생활에 담는구만. 그럼. 아 이거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신이 언니 집들이 선물. 엄청 왜냐면 원래 한참 전에 왔는데 못 만나고 계속 그러다니까 거의 한 달 넘었어. 헐. 자 어떻게? 아, 이거 뭐냐면. 이거 선영이 막 그때 막 깨졌다고 막. 저희가 신혼여행 때 싱가포르에서 사온 주전자인데 그걸 깨는데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깬 거예요. 이거만한 게 없어. 깬 심지어 한번 깨서 순간접착제로 붙였어. 쓰고 있었는데 그게 또 깨졌어. 근데 이거 용도가 가습기 물줄기 용도로 써달라고. 정말 사치품 아니에요? 사치품은 자기가 사기 싫거든. 가습기 물줄기 용도로 이거만한 게 없다니까요? 나 처음 마실 물. 오오 이거 그 뷔페집에 있었던 그래요. 근데 안 보는데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물을 해서 이렇게 가습기 주잖아. 한 번이면 간다. 이게 어떻게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니 이거는 베트남 아이템. 이거야? 많이도 바꿨대. 아, 진도 진 많아 컸다. 남해빵. 와 남해빵.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유자빵 유자빵. 오 맛있어. 오. 맛있더라고.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어. 아씨.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내가 지금 지역빵을 보고 있거든. 맞아. 거기다 있는. 완전 맛있겠는데? 맛있어. 한 박스 와요. 기다려 이거. 이거 시리얼처럼 돼서 우유에다가. 어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장 맛있는 거야? 이건 시리얼 코코볼 같은 거고 얘는 과자야. 맛있다. 고마워요. 짐도 야 많아 컸는데 저는 그 부산 갔다 오면서 어묵 보이고 찍었어요. 존맛탱. 그리고 요거는 뭐야 뭐가 또 있어? 고추장이네. 왜? 내가 좋아하는 그 호수 삼계탕이라고. 와. 여기 삼계탕 집에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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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구나. 왜? 오이 먹어야 돼요? 꼭?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거 찍으면 맛있어. 난 고추장을 처음 봐도 막 이런. 그래서 막 고추장 요리할 때도 괜찮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뭐 찍어 먹을 때가 좋죠. 언니들 오늘 뭐 할지 진짜 내가 지금 배 너무 고프거든요? 오랜만에 촬영한다. 짠! 이거 아까 신이 언니가 준 유자빵 먹어볼게요. 보리차랑 같이 먹어보자. 짠! 먹어봐야지. 그리고 요것도 먹어볼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제로콜라 끊고 보리차 먹으려고 사봤어요. 오잉? 얼굴이 왜 이러지? 누구한테 뚱뚱이가 맞은 것 같다. 이게 옛날에 이거 했을 땐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얼룩덜룩 되게 심하네. 먹어볼게요. 맛있어? 어! 귀엽게 생겼어. 봐봐. 경주 황남빵처럼 생겼어, 약간. 야, 보리차 먹어볼게. 오. 나쁘지 않네. 좀 산맛 난다고 해야 되나? 보리를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못 봐. 여기 남해 유자라고 써있어. 어, 맛있겠다. 오! 델리만두처럼 돼 있네? 맛있어? 유자차 맛나. 어? 유자차에 보리차. 진짜 웃기네. 잘 어울린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도님은 지금 굉장히 신이 났어요. 맛있었는데. 왠지 아세요?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나오니까 비가 안 온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나오니까 비가 안 오잖아. 역시 난 날씨의 요정인가 봐. 아니 별명이 있어요 저희 사이에선. 저는 날씨의 요정이고요 도님은 날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날씨가 되셨어요. 선생님 왜 날씨의 요정이야? 전 요정이니까요. 네? 오빠한테 요정이라 그럴 순 없잖아요. 날씨마녀지 날씨마녀. 나쁘지 않아요. 전 마녀 좋아하거든. 전 마녀도 좋아해? 네.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오래 걸려요 돈. 진짜 한 5분씩 걸리는 것 같아. 다섯 개 걸었는데 요새 돌아버렸나? 무슨 맨날 일주일에 세 번씩 보는데 어쩌려. 뭐라고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비행기 잘 타네. 아 그거 비행기 잘 타네. 돌아올 때 울었지만 그래도 갈 땐 잘 탔네. 부럽네. 맛있겠네.
아우 잘했네. 쓰담쓰담 기내식부터 기내식부터 물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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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끼 감히 내 뺨에 비비비! 맛있겠다. 이건 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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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그랬다. 저건 집에 있다. 맛있겠다. 오 멋있다. 술이 안 나오니까 맛있겠다가 안 나오네. 맛있겠다! 콩파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부럽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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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네 리치는 맛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필라테스 가는 중인데요. 귀찮아서 죽겠어요. 필라테스는 너무너무 가기가 귀찮아요. 아침에 그래요. 귀찮다고 하면 더 귀찮아지겠지만 귀찮은 거를 귀찮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휴 너무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요. 하지만 막상 가면 재밌게 잘하겠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귀찮아요. 귀찮아서 미치겠어요. 저도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핸드폰 하고 드라마 보다가 촬영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건강이 엉망이 되겠죠. 인간의 운명, 운동이라는 거는 오래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오래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오래 살아야죠. 귀찮지만 네. 걸어가는 게 기적이다 지금. 왜? 필라테스에서 안 받는다고 누가 그랬나? 진짜 이렇게 걷게 되나? 아우 힘들어. 맥도날드. 너무 맛있겠다 맥도날드. 오늘은 드디어 맥윙 먹는 날입니다. 자 제대로 왔나 볼까? 제가 8조각 을 3개 시켰거든요. 8조각. 어, 생각보다 너무 조금 시켰는데 치킨을? 어 감자튀김 맛있겠다. 하나 먹을래? 이거는 본인 거 수비버거. 치킨을 부시는 날이거든요. 지금 제가 상당히 고민 중인 게 치즈 소스를 뜯어서 놓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치즈 소스?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소스가 많으니까. 아 진짜 맛있겠다. 어쩐다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진짜 세상에 제일 해보고 싶어. 이거 맥도날드만 시키면 이거 감자튀김 맨날 떨어뜨리는 것 같다. 어째? 맞다 생각해보니까 요거 시즈닝 좀 묻히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집에 뿌링클 시즈닝은 없으니까 얘랑 칠리 시즈닝하고 어니언 시즈닝을 좀 섞어서. 야! 시켜.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오케이 6개만. 됐고요. 오케이, 좋아요. 니 먹어봐야지. 니 먹을래? 지금 먹게? 응. 맛있게 생겼다. 아니 오빠 오빠 거니까. 니 먹어. 아니 오빠 거잖아. 니 먹어. 아니 오빠 먹어. 안 먹을 거야? 아니 안 줘도 돼? 아니 안 줘도 돼. 오빠 먼저 먹어. 자리 이렇게 벨벳 꾸면서 빨리 먹어봐.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세상에 모든 걸 다 맛있어요. 한 입만 더 줘. 치킨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뭐 에픽 다이어니까.
괜히? 응. 갑니다. 잠깐만, 오빠가 살짝 희한하게 맞췄다. 잔머리가 좀 애매띵하다, 애매띵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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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 있는 상처가 나서 가렸습니다. 이 통통한 친구.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300개를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거야, 분명히. 아니 여러분, 오늘 제 머리가 저 너무 신경 쓰여서 미치겠네. 이게 괜히 참 여기 화면으로 보이는 내가 참 계속 신경을 쓰게 되네.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보면서 먹는다는 게 나 자신하고 겸상을 하는 느낌이.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될까? 아, 두근? 두근이면 되겠다. 1.2kg인데? 어. 두근이시면요? 그 정도가 한... 얼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지? 응. 어, 네, 그 정도. 황정살. 맛있겠다. 짜잔 짜잔 꼬리차. 껍질을 안 벗겼더니 까실까실하다. 난 그거 좋아해. 맛있다. 내일은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지 집들이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한 요리를 할 거예요. 맛있겠네. 묵밥이요. 굉장하다며. 자주 본다, 올해 묵밥? 응.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안줘, 그렇게 잡아줘도.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안 먹어봐? 응. 언니만 먹어봐. 옛날에 먹어봤어. 뭐야? 맛있다. 티라미수 만들 거고, 묵밥 만들 거고, 삼겹살 수육, 항정살 수육, 그리고 강된장, 호박잎쌈. 응. 화이팅! 응.
내가 하겠어. 내 뱃살 보여. 다 보셨어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스티커. 운동 휘핑 크림 하는 기계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얘가 커피 마시니까 우유에만 담가도 충분해요. 그렇다기보단 그래서 집에 커피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맛 나갈 때로 해도 맛있을 거예요. 먹기 전에 올렸어야 되나? 하고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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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전에 또 올리면 되지 뭐. 너무 큰데? 이것도 먹으려고요. 메론빵. 메론. 맛있겠다. 나고 좀 빵 먹자. 우영 우 봐야지. 맛있겠다. 나
먼저 먹는다. 바게트 맛 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가? 소금빵이? 맛있어! 놀랑버터 소금빵인데 맨날 품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10시 반에 오픈하는데 10시 반에 시켰어요. 근데 저 소금빵 처음 먹어보는데 겉은 바삭하고 약간 고소하면서 기름지고 속은 촉촉하니 맛있네. 약간 버터, 어? 버터 맛 나. 엄청 기름져. 완전 버터야. 짭짤하고 고소하고. 메론빵도 먹어볼게요. 메론 크림빵. 메론 슈크림이다. 맛있다. 와 진짜 요 안에 막 완두콩이랑 콩도 들었어. 이렇게 맛있어? 바닷속에는 새끼를 키울 만한 안전한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화동이랄까? 이 맛도 만들어.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먹어도 맛있겠지. 호박김비에 깻잎을 같이 해주면 맛있대요. 네? 마늘 날라봐. 당근 안 해도 돼. 묵 좀 꺼내주세요. 당된장을 만들어 봅시다. 우렁이가 없다고? 헐. 손으로 깰 수도 없고 참. 깨야지. 깨서 넣어야 맛있는데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호박잎 종려가 깨달은 건데 밥을 안 했어요. 밥을.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사지 마세요. 여기 겉에 이거 쌀알 다 튄다니까 진짜? 손님은 맥주 사러 나가셨거든요? 손님 동생이랑 같이 먹을 맥주 사러 나가. 지금 빨리 밥을 해야 돼. 어머 세상 웬일이야. 큰일 났네. 와 이렇게 하면 안 튄다 안 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빨리 밥해. 맥주를 사오셨나요? 네. 네. 오! 왜? 냄새가 좋은 걸. 냄새가 좋아! 행정 수입 미쳤다. 야, 비주얼 미쳤다. 와,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손님이 이거 남은 국물로 칼국수도 해주신다는데요? 이거 버리지 말라던데요, 절대로? 우리 여태까지 이걸 활용을 한번 적이 별로 없어. 와! 비주얼이 왜 어때요? 이래? 미쳤어. 괜찮죠? 어.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잘하죠? 네. 잘하죠? 네. 손 조심해. 까불지 말고.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응? 더 못 썰어? 내가 썰어야겠다. 이 정도? 응. 얇게 썰면 맛있는데 지금 뜨거우니까 좀 식힌다면. 이거 먹어봐. 손님 먼저 먹어봐. 오빠 먹어. 아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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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니 한영사도 맛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맛은 봐. 잘했네 잘했어. 아 뜨거! 보통 이렇게 썰더라고. 안 되겠다. 으스러지는데? 어떻게 썰어야 되지? 한영사? 와! 맛있어? 한정이 더 맛있어? 어. 어 녹네 녹아 그냥. 근데 어떻게 썰어야 되지 한정 진짜? 아무렇게나 썰어도 상관없다던데 내가 본 거는. 그래? 와 근데 왜냐면 진짜 맛있다. 한정사에 다 맛있는 보이라. 어머니 아버님이 다 오셨다고 합니다. 엄마 한번 삼겹살에서 두꺼워서 아직 덜 식었을 것 같은데? 다 식었네? 얇게 썰어? 이 정도? 응. 어 식은 게 문제가 아니고 칼이 안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분이. 오늘의 음식은 수육입니다. 직접 했어? 네. 아유. 아니 오빠가 했어요. 오빠가 했든 뭐 했든. 수육 내가 쓰고 선영이가 다른 거 했어. 잘했어. 오빠 집 소개시켜 드리세요. 엄마는 처음 보지? 응. 그래도 둘 다 얼굴이 그래도 맛있나? 쪘어. 맛있게 드세요. 이건 이거 진짜 소중한 거야. 이것만 내가 했어. 그니까. 이거 엄마 항정살 수육이 맛있다. 엄마 또? 먹은 거 아니야? 맛있는 집이야? 맛있는 집. 고기 먹어 맛있다. 항정살 수육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했어? 끊어지는데 막 젓갈로 잡으니까. 이거요? 강댕장. 펩시야 펩시. 아 내가 조그만 거 한 개 먹으려고. 맛있어? 고기 진짜 부드럽다. 고기 잘 됐어? 응. 김장도 맛있고 다 맛있어. 원래 케일인가 뭐 한다고 했는데 호박잎 호박잎으로 바꿨어요. 호박잎이 맛있지 하고 있거든. 아빠가 안 다니니까 해야지. 아버님이 보답해 주세요. 종호하고 둘이 밥 해놓고 엄마 드렸거든요. 맛있는 거 해드려.
진짜 쫄리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어 보인다. 이거 되게 느끼하고 라멘 같은 거예요. 라멘? 일본식 돼지국밥? 돼지국밥? 네. 돼지국밥은 좋아하지. 국물이 약간 싱거우면서 그래야 시원해. 시원해. 오 맛있다. 짠 거 아니야? 되게 맛있는데? 야, 아, 너 먹으려고 했던 거야? 여기다 많이 먹자고 조금씩 먹어야 돼. 이 정도면은 라면은 짜니까 아까 우동이야? 태국수.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 오빠. 김치 한번 먹어. 근데 김치 하나 들면 어떡해. 기름이 다 뜨잖아 이거. 한번 제가 만든 우와. 티라미수. 아이고 맛있을란가 몰라요. 아, 당연히 맛있겠지? 아니 수도 있어. 티라미수는 맛있어? 그냥 포크로 퍼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은 도와드려야지. 오! 오. 바빴다. 완전 잘 나왔네. 시루떡이야? 아니야. 맛있겠다. 이거 어머니 너무 많지 않니 진영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엄청 맛있다 순영아. 이거 커피 맛 마가레트로 했어요. 그랬어? 맛있다. 오빠 이게 바로 마가레트로 만든. 맛있다. 맛있게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마가레트는 내가 골랐어. 오빠의 아이디어. 맛있어. 진짜 오래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같아. 이거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 하나면 자, 이렇게 해도 난 좋아. 너무 맛있네.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그지? 와 피자가 무지 큰데? 그 라지를 시켰다니. 어 갈릭 토핑도 왔어. 우후 맛있겠다.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디서 시켰냐면 폭풍 토핑 피자 스톰이라는 곳에서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얼른 먹자. 여러분 저희가 피자를 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달음식 끊기에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음식 감성이 나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부터 먹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다음 주부터는 배달음식 끊고 촬영 안 할 때는 무조건 만들어 먹을 거예요. 뭐든. 만약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반죽부터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만약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튀겨. 맛있어? 근데 피자는 인간적으로 3개월 동안 먹고 싶었기 때문에 먹어도 돼. 이거 올리브 되게 많이 넣으신다. 오랜만이다.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어. 완전 오랜만이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해? 큰 거 시키기 잘했다 야. 작은 건 나 혼자도 먹어.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먹어봐. 감자 쓸쓸하다.
앞머리 자른다. 아, 왜 자르세요? 왜 나한테 납죽이라 그러니? 납죽하잖아. 저 앞머리 자르는데 납죽하다 그러면 어떡하니? 앞머리 자르면 납죽이잖아. 여기 성공적. 여기 상처 났어요. 결국 긁어가지고. 아무튼 집에서 잘랐는데도 잘 잘랐죠? 이 정도면. 잘 먹었네. 신이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알맛있게 안 해서 다행이다. 알맛있게 안 했지. 최고 있게 알맛있게 안 해서 다행이다. 잠깐만. 와 여러분 들리세요 이거 지금? 완전 시끄러워. 이 정도면 몇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핵도시락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거의 앰뷸런스 아니야? 그니까. 아니 잘 보면 보일 것 같아 몇 마리. 오. 우리가 다가가니까 팍 좀 잊었어. 사람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 잡을 줄 아나 보지? 하지만 잡지 않을 거야. 우르렴. 우르렴. 하지만 층간 소음은 좀 조심해주렴. 지금 밤 12시야 얘들아. 자 하나 둘 셋. 안 오네. 우르렴. 오늘 재밌었다 그치? 응. 우리 소고기도 먹었고요. 김밥 천국도 먹었고요. 편스토랑도 봤어요. 제가 그거 창피해서 아직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랑 엄마가 보내준 이렇게 스크린샷들 보고 잘 나왔군. 하지만 보기는 창피하니 보지 않겠다 했는데 봐버렸네. 잘했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진 않았네. 갑자기 랩을 해.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사촌 고촌 사촌 친구 선배 후배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전 세계 개구리 다 모였다, 야. 좀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까보다는. 하나, 둘, 셋.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이모, 고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외종, 소촌, 고대도는 고종, 사촌, 다른 친구, 옆집 아저씨, 옆집 할아버지를 다 모여서.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손주, 손녀, 이종, 사촌, 고종, 사촌, 발촌, 시촌. 동네 친구, 옆집 아저씨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